너무 과찬이시고요. 예. 뭐 공조씨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천만도 넘기지 않나. 예, 곧 천만입니다. 그래서 아주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여름에 이렇게 들어가고 보는 것 같고. 아무튼 뭐, 그 화면 속에서도 저는 그 맑은 영혼 같은 영혼을 가진 친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, 아무리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해관계나 어떤 인물들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배우라는 생활을 하지만, 사실은 그렇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맑다라는 거, 그런 단어를 가지기에, 그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갖기에는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씨는 첫인상이 그 너무나 맑은 뭐 어떤 심성이나 영혼 같은 것들이 전해져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나도 그 본인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아주 100% 순수하게 투과가 될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최고의 찬사를, 그러니까 눈으로 투영되는 것들이 있는데, 이 맑은 영혼과 그 순수함이 공유 씨의 눈을 통해서 보였다는 건데요. 공유 씨그 신세녀 같은 눈 한번 보여주시길,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눈 저희 보고 싶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좀안 좋아서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넘기느라고 너무 피로한 것 같아요. 지금 열일하고 계세요. 지금 땀이 흥건하게. 예. 지금 눈이 그렇게 막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. 지금 공유 아니고 소유입니다. 소처럼 일하고 계시는데요. 예. 아, 정말 해맑은 우리 공유 씨. 자, 두 분의 브로맨스는 밀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그럼.